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도날에서 프로덕션, 셋째 주 일요일 날이자, 무배 날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먹방은, 소고기 국물 맛이 나는 얼큰한 맛. 신라면이랑, 밥, 파김치,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요새 지금 라면에다가 지금 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 꿀맛이 난다고 들은 생각일 것 같은데, 이제서야 라면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라면부터 한번 먹을게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, 라면, 아, 이렇게 라면, 아,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. 아, 굉장히 맛있어요. 라면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, 진짜. 신라면에다가 파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일지 볼게요. 신라면이랑 파김치 먹을게요. 아,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. 이것도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일지. 그럼 국물 맛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. 아주 좋아요. 라면은 역시 뜨끈하게 먹어야 제맛입니다. 라면과 함께 같이 빠질 수 없는 건 우유입니다. 우유도 먹어볼게요. 우유 띵! 역시 스트레스 확 풀리는 그 맛이네요.
국물까지 진짜 완전히 흘려 있습니다. 그 파김치는 나중에 먹을 거니까 파김치는 이것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먹어본 신라면에다가 밥, 그리고 파김치랑 같이 먹어봤는데요. 매운맛이 진짜로 끝내줍니다. 우와.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 그 맛인데요. 여러분들도 신라면 있으면 한번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5월 21일 날, 도날라이스 프로덕션 오늘 순서 마칠 텐데요.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. 부부랑 같이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